자, 안녕. 오늘은 10강이야. 10강도 짜증나게 실이 8번까지 있어가지고 4개 4개 나눠서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기냐? 미쳐버리겠네, 수트. 자, 정리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10강의 1번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 한번 하고 내려갈게요. 자, 다 했으면 이제 6번 정리하면 되고요. 5번, 6번 정리하고 밑에 7번, 8번 그거 두 개만 더 정리하면 돼요. 자, 일단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10강 정리하고 8번까지 정리했으면 1번부터 올라가서 해석을 같이 볼게요. 자, 한번 보면 사람들은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거야. 어떤 받아들이는데 그들 자유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인데 뭐 동안에? 위기 시기 동안에. 자, 여기에는 뭐 널리 퍼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엄격한 규칙에 동의하는 한, 그렇죠?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위기를 통과할 수 있고 우리는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있대. 그 위기가 끝나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엄격한 규칙에 동의하는 한 우리는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뭐 방역수칙 지키고 나가지 말라는 걸 지키고 하는 거잖아. 왜? 이것만 버티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대공황 때 진실이었대. 어떤 거냐면 연방정부가 그 크기를, 연방정부의 뭐가?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대공황 시기에는 사실이었대. 그것이. 어쨌든 다 그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은 제약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에도 진실이었지 뭐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뭐를? 모든 종류의 배급제도와 임금 물가 통제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야. 자, 사실은 그 정부의 힘을, 그러니까 비상 시기에 정부의 힘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 쉽고 잘 받아들여져서 그 정부의 힘을 이제 확대하는 것은 공식이 되었다는 거야. 어떤 공식이냐면 평화 시기에, 심지어 평화 시기에서도 확장을 위한 공식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대중을 납득시켜야 된대. 뭐를? 위기가 있다라는 걸 납득을 시켜. 그러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거야. 납득시키고 그리고 나서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라라는 이야기야. 위기인 것만 대중들에게 납득을 시키면 뭘 해도 대중은 참고 견딜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난과의 전쟁, 그리고 약물과의 전쟁, 그리고 건강보험의 위험, 그리고 뭐 교육 위기, 그다음에 뭐 주거 위기, 그다음에 뭐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의 위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전쟁이다, 위기다 이런 것만 하면 사람들이 어우 그러면 막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만과의 전쟁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다라는 거. 시간이 말해줄 거긴 하지만, 시간이 말해줄 테지만 정부 권력의 확대는 항상 변화시켰던 거야. 균형을 변화시켰대. 뭐랑 뭐 사이에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의 균형을 변화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1번은 괜찮았네. 2번 갈게요. 자, 2번에 4번까지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쓴거 더럽게 많네. 자, 정리를 하고 오세요. 4번까지입니다. 정리하고 와. 7번까지 정리하면 끝나요, 그죠?
자, 7번까지도 정리 한번 하고 오세요. 도대체 뭔 소린가 1번부터 해석을 하러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에는 뭐가 있냐면, 광고 연구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적용하다. 적용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의 목적은 광고 연구의 목적은 뭐가 아니냐면,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기본적인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자극하는 거야, 뭐 장려하는 거야, 뭐를? 특정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장려하는 거야. 그래서 뭐한테? 그 특정한 범주에 있는 고객들에게 판매를 장려하는 거야. 자, 당연히 놀랄 것 없이 이러한 연구의 사용은 자, 사람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발견하는 데 겨냥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사용은 상당한 비판을 발생시켰다라는 거. 그래, 왜냐면 광고의 목적은 이걸 사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사람을 조종하고, 이제 뭐 조작하고, 이런 데 당연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자, 비록 연구가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뭐를 보여주냐면, 특정한 광고나 캠페인의 효과적인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곤 있지만, 비평가들은 주장하지, 뭐를 주장하냐면, 아무런 과학적 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과학적 인과 관계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거지. 뭐 사이에서 제시된 광고와 그리고 그 광고가 팔려고 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 사이에서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뭐 시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시몬스 광고 보면 물에서 발장구 치잖아. 수영장 물에서 그거 왜 치는 거야? 침대에서 눕든지. 그것도 아니니까. 그죠? 아까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6번 볼게요. 자,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믿어. 뭐를 믿냐면 너무 많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뭐 너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서 입증할 수가 없대. 그 특정한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에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광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는데 뭐를 믿냐면 광고가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자금을 대거나,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수천 달러를 쓰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천 달러를 쓰는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수 있어. 그럼 얘들은 투자하는 거지. 10만 원이어도 얘네들은 아마 투자할 거야. 왜냐면 판매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자, 3번에 4번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4번이에요. 정리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7번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7번까지 정리하세요. 뭐 고지 독일어, 저지 네덜란드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잘 정리해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9번까지 이제 내려갈게요. 뭐 9번까지는 뭐 8번, 9번은 짧으니까.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화자가 확립을 해야 돼 의미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지역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언어는 설립이 됐죠. 확립이 됐지. 뭐에 의해서 전문가 위원회에서 확립된 거라던가 아니면은 판결에 의해서 확립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냐? 전진적으로 진화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인간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진화를 했대. 어떤 거? 그리고 열망은 열망인데 어떤 열망?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진화를 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분리는 분리인데 어떤 분리냐면 뭐 신체적으로건 뭐 물리적으로건 아니면 사회적으로건 이 분리는 방언의 새로운 방언을 발생시켰다라는 거.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한 상호작용이 있는 한 언어의 경계는 유연하다는 거야. 뭐보다는 그 국가의 언어의 명칭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경계가 암시하는 것보다는 유연하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언어의 경계는 유연해. 대신에 그 언어를 지칭하는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라거나 아니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국가의 경계는 굉장히 유연하지 않고 고정적인 거잖아. 근데 그게 암시하는 것보다는 언어라는 거는 조금 더 유연한 거죠. 어쨌든 우리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다 한자라는 그 뿌리에서 나온 거는 맞으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자랐는데 어디서 자랐냐면 독일에서 뭐그 네덜란드 국경으로부터 그냥 굉장히 가까운 그 독일에서 자랐대. 그래서 부모님의 독일어 형태는 어떤 거라냐면 그들이 뭐야? 이 독일어 버전이 어떤 거냐면 그 지역적인 방언이래. 뭐라기보다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인 방언이었던 그 독일어의 형태가 뭐랑 비슷하냐면 그 네덜란드 쪽의 방언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뭐를. 그 고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해 못하지, 뭐를. 고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나 그 경계 양쪽에 있는 농부들은 사용할 거야, 뭐를. 매우 비슷한 언어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 그 농부들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 이웃이다라는 거. 그들의 언어는 왜냐면 서부 게르만어 방언의 연속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비슷비슷한 거지 막 경계가 물리적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언어가 완전히 나뉜 게 아니라 여기 두 개가 섞여서 또 다른 방언이 생기고 뭐 이런 거다라는 거. 우리가 사투리가 왜 있겠어? 근데 사투리를 잘 보면 그 사투리마다 강이 크게 있거나 아니면은 산맥이 크게 있어서 얘랑 얘네를 약간 물리적으로 나누는데 그럼 여기도 방언이 생기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뿌리는 어때? 한국어에서 뿌리가 나가는 거니까. 그죠?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4번에 1번이랑 2번만 먼저 정리하세요. 1번, 2번 먼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3번, 4번, 5번을 정리하면 되고요. 6번, 7번은 또 밑에 있어갖고 일단 5번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5번까지 정리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 6번이랑 7번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6번, 7번 정리 다 하고 올라갈게요. 자, 1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볼게요. 1번에 보면 패션이라는 건
패션은 기능을 하는 거지. 아이고, 색깔이. 패션을 기능을 하지. 뭐로써? 패션이 패션으로서 기능을 한데, 오직 그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냐면, 그 패션이, 그죠, 작용하는, 뭐, 패션이 뭐 결정되고, 작용하는 그 환경에서, 그 패션이 결정되는 그 환경에서, 오직 패션이 패션으로서 기능한다라는 이야기야. 이것은 포괄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패션이 그 지역에서, 혹은 그 나라에서, 아니면 그 시대에서 기능하는 그때만 이제 패션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앞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오페라에서 수영복이 인식되지 않았겠지. 방문객들에 의해서 뭐로써? 유행하거나 아니면 유행하지 않는 걸로써 인식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뭘로 됐냐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복장으로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그 수영복을 봤을 때, 이거 유행하는 거야? 아니면 유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그 사물은 인식이 되는데, 그 어떤 거냐면 주변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물은 인지적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광고?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광고는 이용하기 위해서, 통찰을, 이러한 통찰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뭐를 통해서? 특이한 장소의 관련성을 통해서 관심을 얻고자 한대. 자, 그래서 수영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영복은 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죠? 사회가 그 수영복이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겠지? 오페라를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그래서 꽤 기능적이고 도덕적인 요소와는 별개로 수영복은 부족하다는 거야, 뭐를? 그 추가된 가치가 부족하대. 어떤 가치냐 하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때에 대해서 내가 하다 말았나 봐. 그죠? 잠깐만. 왜안 썼지?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얘를 이렇게 꾸미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수영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오면, 수영복은 어떤 거냐면 기능적이고 도덕적인 요소와는 별개로 수영복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쵸? 그렇죠? 결여한데, 뭐를 결여하냐면 추가적인 가치를 결여한대. 그죠? 그러니까 뭐 약간 결여시키는데, 뭐를 어떤 가치냐면 그옷 오페라의, 뭐라 그래야 될까? 오페라의 환경을 말하는 거. 어떤 오페라의 환경이냐 하면, 뭐, 아까 그거는 부가적인 가치인 거고, 그죠? 자, 뒤에서부터 봐야 되네. 어쨌거나 그 오페라의 지시적인 측면을 말하는 그 가치를 부족하게 하는데, 어떤 지시적인 측면이냐면 우아함이나 아니면 제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화려함과 같은 그뭐 관련성이 있는 측면, 아니면 지시적인 측면으로서의 오페라의 환경을 말하려는 그 가치를 결여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페라 왜 가겠어? 있어 보이려고 가는데 수영복은 그럴 만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니까. 자, 하지만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더 이상 그 옷과 관련된 요구를, 뭐 공간에 대한 옷과 관련된 요구를 뒷받침해주지 않아요. 옹호하지 않아. 어떤 거냐면 19세기의 중산 계급이 만들어낸 그 요구를 뒷받침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50년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그 요구를 뒷받침하지 않아.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오페라의 야외복을 입는 것.
이런 오페라의 저녁 파티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오페라 보는데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현대의 이런 유연한 사회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4번이고 다음에 5번부터 또 할게요. 아마 8번 과정이 길어질 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끝!